반갑습니다. 박 팀장입니다. 오늘 4월 16일자 여러분들과 이 센지랩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드디어 신고가, 전 고점 뚫어주고 신고가 갱신하는 했지만 윗꼬리 달고 주가 빠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질문을 주시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센지랩 어떤 호재를 토대로 전망이 어떤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확실하게 이야기해 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센지랩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거래대금 막대하게 들어오면서 주가가 반등해주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윗꼬리를 달고 주가가 빠지고 있는 시점이라서 걱정을 하고 계실 텐데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 우선 먼저 이렇게 결론부터 이야기 드리고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과 이 기사 하나를 보려고 하는데 센지랩이 MS와 함께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손잡고 AI 보안 기술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 MS,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AI 보안 기술에 대한 핵심 수혜주가 지금 센지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센지랩에 대한 관계를 이해하시고 두 번째 기사를 보시게 된다면 구글과 MS 그리고 아마존, 이 AI 센터, 데이터 센터에 대한 증설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1000억 달러, 약 100조가 넘는 돈을 투자하면서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증설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AI가 앞으로 처리해야 될 데이터 양 자체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증가하는 데이터들을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의 확충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고요. 이렇게 데이터 센터가 증설이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보안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너무나도 많은 데이터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 보안에 대한 중요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시점, 이렇게 MS와 함께 AI 데이터 보안에 관한 협력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센지랩 자체가 이 데이터 센터 증설에 대한 핵심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겠죠.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100조가 넘게 투자가 이루어질 데이터 센터, 이 데이터 센터의 핵심적인 부분 보안에 대한 가장 강한 수혜 종목이 센지랩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저점에서부터 강한 거래대금 들어오면서 주가가 반등해주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꾸준히 투자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이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재료를 토대로 주가가 바닥에서부터 거래대금 들어오면서 주가가 반등해주고 있는 이 시점,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윗꼬리 다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금부터는 주가가 오히려 이 13,000원까지 내려와 두었을 때 오히려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다면 지지를 받는 모습 확인한 이후 매수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주가가 이렇게 눌림을 주지 않은 채로 바로 반등을 하게 되더라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냐에 따라서 수익률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센지랩 차트를 길게 보시게 된다면 특히 이렇게 오늘 윗꼬리가 달린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가 되실 텐데 전 고점 위에 이렇게 보시게 된다면 부담스러운 매물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구간이라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이 매물들, 이미 존재하고 있는 고점에 물려있는 매물들을 어느 정도 소화를 하고 주가가 반등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이 윗꼬리가 달린 게 절대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오히려 이 물량들을 소화해 나가는 과정이고 주가가 그 이후에 밀리지 않고 아직까지 전 고점 위에서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센지랩에 대해서 매일같이 대응하기가 어려우신 분들 혼자서 걱정하실 필요 절대 없고요. 제가 매일같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8시 반부터 어제장 종료 이후 오늘까지 어떤 재료들이 있었는지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센지랩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걱정하실 필요 없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서 실제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과도 소통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부분 언제든지 저한테 물어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매일같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켜고 이야기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 걱정하실 필요 절대 없다는 거고요. 지금도 혼자서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센지랩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는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 보내드릴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8시 반부터 방송 켜고 매일같이 방송하고 있기 때문에 장 종료 이전까지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들어오셔가지고 실제로 센지랩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과 소통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부분을 언제든지 저한테도 물어보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문자 주시는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센지랩에 대한 보고서 100% 무료로 함께 보내드릴 겁니다. 유튜브 라이브 링크뿐만 아니라 이렇게 보고서에 대해서 제가 모두 정리해두었기 때문에 이 보고서 내용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자면 앞으로 2분기까지 예정 매출뿐만 아니라 핵심 계약 일정들 모두 정리해두었고요. 이번 4월 말에 터질 주요 공시에 대해서도
연달아 터질 기사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체크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실질적인 재료뿐만 아니라 각 증권사별로 세력들의 물량들을 추정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를 토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이 저점에서부터 들어왔던 거래대금 수급이 빠져나갈 때까지는 책임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의 수급량을 토대로 그리고 이렇게 핵심적인 재료들을 토대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시면 될지 센지랩에 대한 대응 방법 모두 정리해둔 이 보고서를 여러분들에게 함께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재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에 대한 수급에 대해서도 모두 확인을 하시고 마음 편히 이 센지랩에 대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매매하시는 분들 센지랩 한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하실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100% 무료로 매일같이 시가 매수 단타 종목들도 함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문자 발송 결과 돌아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 이름이 보이실 거고요. 상단과 하단에 배너가 움직이고 있는 것도 보이실 겁니다. 제가 문자를 언제 보내드렸는지 홈페이지 내 자체적으로도 표시되어 있는데 오늘도 제가 장 전인 8시 54분에 271분에게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보내드렸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종목 보내드렸는데 S바이오메딕스와 제주은행 이렇게 두 종목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차트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된다면 S바이오메딕스와 제주은행 이렇게 두 종목 모두 4월 16일자 기준으로 강하게 상승이 나와준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S바이오메딕스 같은 경우는 오늘 상한가까지 들어가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7% 넘게 수익을 챙기고 나왔던 종목이고요. 제주은행도 보시게 된다면 지금은 11%까지 밀려있는 모습 보이고 있지만 장중에 19%까지 올라가 주면서 15% 이상 수익을 내고 나왔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타 종목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반등해 줄 수 있는 종목으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도할 때 호가에 대한 변화가 거의 없으실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켜고 매도 타점 잡으실 때까지 책임지고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도하실 때까지도 어려운 게 전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단타 종목만 가지고는 본업 때문에 매일같이 대응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스윙 종목도 함께 알려드리고 있고요. 시장 분위기에 가장 부합하고 재료 분석 모두 끝낸 종목으로 저점에서부터 잡아갈 수 있게 제가 지지 구간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매수 사인 드리고 있는 이 스윙 종목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매수 준비하고 있는 이 스윙 종목, 지금 저점에서부터 세력들에 대한 대량 매집이 진행된 부분, 이 부분을 확인했고요. HBM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반도체,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핵심 부품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 이게 개발이 완료되게 된다면 독점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에 발맞춰서 기사가 나오게 되었을 때 강한 상승을 이뤄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인데 이뿐만이 아니라 이 유리기판에 대한 사업도 확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말해서 확실한 재료들을 토대로 이 엔비디아와 핵심적인 협력 이력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저점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이 부각을 받기 시작한다면 강한 대세 상승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이런 종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저점에서부터 잡아갈 수 있게 제가 모두 준비해 두었기 때문에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100%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게 모두 준비해 두었고요. 본격적으로 기사가 나오게 된다면 지금 시점부터 못해도 70% 이상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렇게 확실한 재료를 가지고 현재 저점에서 강한 지지라인 형성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단타와 스윙 확실히 상승 모멘텀이 있는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매매를 하시면서 여러분들 계좌에 수익 찍어가는 경험 절대 놓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주실 때 이 스윙과 혹은 단타라고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는 종목으로 함께 챙겨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문자 주실 때 스윙 혹은 단타라고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제가 이 스윙과 단타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매도할 때까지 책임지고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를 진행하면서 이 타점을 잡아가는 방법에 대해서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배워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